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 잡지 원. 인도에서 발간되는 한 유력 주간지. 평범한 노인들의 모습을 싣고 있는 이 잡지의 기사 때문에 지금 인도가 발칵 뒤집어졌다는데, 노인들이 도대체 뭘 어쨌다는 걸까? 할아버지, 잡지 보고 왔는데요. 날 보고 할아버지라고? 난 이제 35살밖에 안 먹었다고. 35살? 저보다 어려워. 설마. 35살 맞다니까. 저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남자들은 다 저래요. 실제로는 20, 30대인데 꼭 80대 같죠. 정말 그럴까? 동네 청년들 평균 연령 32.8세. 못 믿는 분들 위해 확인금 열 시작. 분명 사진까지는 신분증에도 나이는 30살이라고 표시돼 있다. 말도 안 돼. 이게 청년, 30살 청년의 얼굴이란 말인가? 심지어 석영석씨보다 5살이나 어린 동생이란다. 이쯤 되니 이들의 부인이 궁금했다. 35살이라는 이 청년, 그렇다면 35살 동갑내기 부부, 겉모습만 보면 부녀지간에 가깝다. 우리 동네는 원래 남자만 늙어요.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서 늦죠. 노화 증세가 남자에게만 나타난다? 정말인가요? 한 25살 때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정신없이 늙어버리더라고요.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어요. 벌써 수백 년째라고요, 이게. 신의 분노라고 생각해요. 수백 년 동안 반복된 일이고 나라에서도 원인을 못 찾는 데잖아요. 우리 자식들에게는 빨리 늙는 이 병이 유전 안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. 전 세계가 놀라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. 청년이 늙는 마을. 마을 사람들의 소망처럼 원인 불명인 이 증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. 놀랍고 신기한 쇼킹 명장면이었습니다.